안녕하세요. 지금 들어왔어요? 네. 잠시만. 들어왔죠. 네, 안녕하세요. 저의 오랜 고객이시자 저한테 한 10년 머리 자르셨나요? 10년 가까이 됐습니다. 네. 오늘 어떻게 하고 싶은 스타일 있으시던데요? 좀 더. 네, 뭐 늘 하던 헤어스타일로. 네. 근데 좀 더 짧게. 네. 여기까지 올리시면 뭐 어떨까요? 너무 앞니바가 편하게 보이세요. 이마 라인요? 네. 그러면 아니 그냥 기존에 자른던 방식으로 해도 되고요.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. 알겠습니다. 근데 저는 오늘 짧게 하실 건데 네. 사장님이 좀 이마가 좀 M자 느낌 좀 있잖아요. 좀 이렇게 좀 있어서 최대한 커버하는 느낌으로 클리퍼를 할 건데 사장님은 이제 직업상 사진 작가시거든요. 사진 작가셔서 조금 약간 특이한 느낌의 헤어스타일을 좀 좋아하세요. 그래서 좀 짧은 듯한 느낌으로 하면서 오늘 면도도 하고 형태감 조금 엣지 있게 연출해 보겠습니다. 뒷머리는 오늘 스타일은 좀 가운데가 조금 이렇게 좀 많이 나와 볼 수 있는 느낌으로 할 거고요. 약간 웨이트 지점은 굉장히 많이 올릴게요. 많이 올려서 형태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. 클리퍼로 3단에 놓고 일단은 한번 잘라 볼게요. 3단 느낌. 클리퍼 하실 때 제일 처음부터 1단에 이렇게 놓고 하셔도 돼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이렇게 밑라인 할 땐 3단으로 주로 하는 것 같아요. 이게 습관이죠. 1단으로 하셔도 됩니다. 근데 너무 밑에부터 짧게 되면 윗라인이 더 짧아져야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느낌을 좋아해서 3단으로 일단은 하는 편입니다. 그 다음에 1단으로 놓은 다음에 빗으로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느 정도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형태를 만들어 놨잖아요. 이 상태에서 이제 살이 좀 보이면서 제가 길이 조정을 하면서 커트가 들어가 보겠습니다. 먼저 3단 느낌으로 좀 더 올려 볼게요. 그 다음에 저는 조금 1단으로 잡고 형태 어느 정도 길이감을 자를 건지 생각하고 빗으로 대면서 이런 식으로 올리는데요. 이제 옆 라인도 마저 잘라 보겠습니다. 지금처럼 이제 저는 3단 느낌으로 했고 중간에 빗을 할 때는 1단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했고요. 이제 조금 더 짧게 할 거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 그냥 1단 라인으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. 그 다음 3단 다시 그라데이션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하면서 빗을 대시면서 어느 정도 자를 건지 생각하시면서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뒷머리 느낌이 이렇게 나오게 자를 거기 때문에 저는 빗의 각도를 약간 이렇게 트라이앵글 느낌을 좀 만든다는 느낌으로 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.
지금 이 정도 느낌이 조금 가운데 느낌이 길이감을 좀 남겨뒀잖아요. 이 느낌에서 형태를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모이칸성이다 하는 느낌으로 이어서 잘라볼게요. 옆머리는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윗라인 이 정도만 남긴 다음에 1단으로 두고요. 1단으로 두고 두피 라인을 그냥 한 번에 밀어버리는 느낌으로 오늘은 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처럼 이렇게 미실 때는 주의하셔야 될 점이 살이 이렇게 있으시면 살의 느낌을 다 따라가시면서 이렇게 커트를 해버리시면 정말 짧아지는 느낌이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손이라고 하면 이 느낌 밑라인을 자르실 때 이렇게 가셨다가 그냥 두상 느낌 보시면서 이렇게 길어지는 부분을 남기시면서 커트하시는 게 중요하세요. 사장님은 지금 미용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 겁니다. 누가 보는 거예요? 이거요? 이거는 저의 그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거의 아니, 그 구독하는 사람이 당연히 보는데 주로 네. 이제 누가 구독을 하는가? 미용인들이죠. 저희 이제 그러니까 영상 보고 이제 배우겠다는 사람들인가요? 뭐 배우시는 분도 있고 쟤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는 분도 있고 뭐야 저 이상한데 이런 신문도 있고 뭐 좀 각기 생각이 틀리시죠. 조회수 그럼. 많이 나와요. 조회수가 부끄럽습니다. 아직까지. 형태를 옆라인은 이렇게 깨끗한 느낌으로 살을 다 보일 수 있도록 저는 커트를 해보았습니다. 반대편 느낌도 동일하게 자르겠습니다. 지금은 거의 딱 보니까 거의 깍두기 수준인데 이제 이 모서리 라인을 다 없애면서 커트를 해보겠습니다. 거의 뭐 조폭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. 지금 강호동 머리 강호동 스타일? 아니 그렇게 됐다고 약간 좀 많이 올려줬죠? 약간? 저를 믿으십시오. 네, 아이, 그럼.
카메라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라인이 삐져나온 데가 있나 없나 이렇게 체크하면서 커트하고 있는데요. 한번 삐져나온 데 부위는 부분은 이렇게 선을 잡으시고 아, 이 부위를 좀 잘라야 되겠다. 그러면 가위 끝선 대시면서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 커튼을 항상 연결해 주시면 돼요. 그리고 저는 남자 머리 약간 스포츠한 느낌으로 커트를 자를 때는 일단은 숱을 좀 많이 치는 편이에요. 일단 숱을 좀 많이 치면 격투기 선수 중에 추성훈 있잖아요. 그 추성훈 느낌이 보면 머리가 좀 가벼우면서 이렇게 모이칸이어도 똑같은 모이칸 느낌이어도 굉장히 좀 자유분방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. 짧은 머리 그런 스타일을 칠 때는 저는 좀 그런 느낌으로 커트를 하는 걸 좋아해서 좀 숱을 좀 많이 치고 일단 들어가는 편입니다. 항상.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디가 튀어나왔나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항상 커트는. 머리가 벌써 앞머리는 자라지도 앞머리 않아요. 느낌? 자르면은 자라지도 않더라고. 그 세기도 얇, 굵기도 얇아졌고. 근데 참 이게 저도 보면 머리숱 진짜 얇아졌거든요. 작년? 10년 후면 더 그럴걸요? 그럴 것 같아요. 진짜 지금도 머리숱 저도 요즘에 조금 원장님이 무슨 띠예요? 저 캐띠요. 아, 띠동갑이군요. 아, 사장님은 띠동갑이요? 사장님이랑 저는 띠동갑입니다. 사장님 여자친구네요. 아직 안 생겼죠? 할 말이 없어져, 갑자기. 할 말이 없어요? 말문이 확 막히면서. 네. 또 압니까? 어떻게 또 연락 올지, 사장님? 네. 정말 성격 좋으신 분이니까 뭐 그럼 진짜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. 뭐 원장님이 머리를 잘 자르시는 것도 자르는 거지만 컴플레인 같은 거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사장님요? 저한테? 같아요. 네. 그쵸. 그 외에 약간 좀 까다로운 손님 있잖아요. 예, 네, 그쵸. 근데 이상하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. 디자이너가 성격이 좀 까다롭잖아요. 네. 별나잖아요. 아, 그럼 손님도 별나? 뭐 제가 이제까지 디자이너들이랑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. 진짜로. 그리고 디자이너 성격이 둥글둥글하면 손님들 성격도 둥글둥글하고. 그게 맞아야 가는 것 같은데, 약간. 그런 것 네, 진짜로. 제가 봤을 때는. 같아요. 맞아. 조금 그런 거 있더라고요. 원장님, 손님들 다 오래된 손님들이에요? 저는 신규 안 봤잖아요. 제가 이제 오픈하고 나서 이제 디자이너들 아, 그러면 새로 온 사람들은 다 다른 디자이너가요? 아니요. 그게 뭐냐면, 누구 소개받아서 온 사람도? 아니요. 소개받아서 오면 저한테 하죠. 그건 소개고, 이제 샵에서 주는 걸 신규라고 하죠. 신규 고객님이라고 하는데, 이제 보통, 신규 손님을 하면 이제 아무래도 제 손님이 소개해 주시면 당연히 제가 해야죠. 그리고 저를 이제 지정해서 오시는 분들도 제가 하는데 아무래도 샵에 고객을 조금 못 받으면 손님이 줄어요. 또 어떤 분은 또 무슨 이유 때문에 못 오고 이런 분도 있잖아요. 그리고 저는 마인드 자체가 저한테 지금 와야지만 제 손님이라고 생각합니다. 정말 오랫동안 고객 그 사장님처럼 저한테 머리를 하시잖아요. 정말 감사하죠. 근데 그리고 왔을 때 최선을 그때 다 하고 다음에 또 오시면 감사한 걸로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. 네. 말문이 막히니까.
스타일. 부장님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같은 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거든요. 뭐 샴푸실 가가지고 예를 들면 와 우리 선생님 진짜 잘해요 뭐 이런 말을 울어서 나와서 하는 친구가 있고. 아니 그리고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죠. 표정이나 네. 아 그러면 정말 뭔가 배우려고 하는구나. 그렇죠. 다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정말 그 좀 선생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손님하고 같이 뒷담화를 하는 친구도 있어요. 맞아. 그렇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러죠? 인턴하고 그 관계성이 정말 중요해요. 사장하고 종업원하고 관계하고도 다 일맥상통해요. 네 맞아요. 그러니까 정말로 나와 함께 일하는 친구들은 정말 케어를 잘해줘야 돼요. 그래야지만 제 손님이 늘고 가게 고객이 늘고. 근데 나름대로는 잘해준다고 했는데도 네. 아휴 뭐 냉정하던데. 그렇죠. 또 사람 뭐 다 뭐 퇴직금 못 줬더니 뭐 노동청에 신고하고. 아 그 조금 좀 기다려 달라고. 어려우니까 이제 바로 그렇죠. 못 주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진짜 많죠. 네, 그럼 그냥 바로 신고해 버리더라고. 아 그분도 참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주실 분도 아닌데. 그러니까요. 속상하죠. 그래갖고 사람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. 한 50 정도 되니까. 네. 진짜. 그렇죠. 하다못해 예전에는 커피숍을 네. 했었어요. 제가. 아 사장님이요? 응, 명동에서. 알바들 정말 아. 사장님 그 명동파 이화룡? 깡패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. 거기 아직도 명동 보면 막 깡패들 있지 않아요? 아, 뭐 다 있죠. 동대문도 있고 명동도 그렇죠. 있고. 아직도 명동파 이런 거? 근데 그 사람들 주로 저 그거 관리하잖아요. 시장이나 네. 노점상들. 아 그걸 관리해요? 그런 거 같아요. 근데 사람이 상처 주는 거는 진짜 편한 칼보다 무섭다는 말이. 미용실도 똑같거든요. 요즘에 보면 이거 되게 민감한 얘기인데 인턴 친구들이 샵 좀 뭐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신고하고 뭐 노동청 신고하고 막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. 근데 뭐 누구를 탓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흐름이 그러니까. 근데 저희는 일단 그래도 아직까지는 스승과 제자라는 개념이 강해요. 미용실은 그런 게 있잖아요. 근데 한 번 더 마음 열고 서로 보면 좀 좋은 관계가 있을 텐데. 지금 사장님 머리 지금 보면 M자 느낌 이쪽 라인은 좀 짧게 해서 좀 커버링을 조금 많이 했는데요. 느낌 자체가. 그래서 이제 왁스 바를 거를 생각하고 커트를 하는데 오늘은 속 라인에 속머리에서 제가 층을 한번 내볼게요. 그냥 이 느낌에서 좀 짧다한 느낌으로 잔머리로 얘를 좀 무게감을 좀 만든다는 느낌으로 커트를 해보겠습니다. 좀 이렇게 속 라인이 조금 색이 진해 보일 수 있도록 살짝 1cm 정도 1cm도 안 되게 커트를 해봤습니다. 앞머리 또 그래도 너무 무거우면 안 되니까 주간 처리 조금 하면서 이제 사장님 머리 샴푸를 한 다음에 1층 내려가서 제가 스타일링 하면서 마무리 커트 해보겠습니다. 사장님 네.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. 2010년하고 이게 2009년도에 찍은 2010년도에 찍은 스타일입니다. 근데 사장님 그 지금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요? 그래요? 10년 전이나? 아니야 이마가 더 넓어질 것 같아. 여기도 앞머리가 바짝 섰잖아요.
옛날에 대치동 살았단 말이에요. 그 2009년도 그때. 그, 이, 그 박승철 그 헤어가 그 앞길이 출근길이야. 그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저기 가서 한번 잘라봐야 되겠다. 맨날 이제 동네에서 자르다가. 그렇죠. 그러다가 이제 거기를 이제 그때 오셔서 저한테 계속 오신 거였구나. 그렇죠. 그런 이유였어.